자기소개하고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생활은 좀 어떤지 좀 이제 네. 팬들한테 한마디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플레인 그룹 A조에 있는 파파로 슈퍼매시브의 코치를 맡고 있는 깽만 미창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지금 2주 동안 격리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여기는 뭐 헬스 기구 이런 거다 있기 때문에 다 마음에 들고. 저한테 뭐 필요한 건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적응을 잘하는 편이라서. 터키에서, 그건 되게 궁금했는데, 터키에서 이제 중국까지 가는 여정이 되게, 거의 되게 힘들었다고. 아, 굉장히 힘들었죠.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40시간이 걸렸어. 40시간이 걸려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차 때문에, 지금도 자려고 하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깨어있는데, 그래서 오늘 밤새가지고 다시 시차 맞추려고 해야 돼요. 자,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조금 이제 소감은, 우승을 차지해서, 이제 롤드컵에 갔잖아요. 이제 소감은 좀 네. 어떤지. 솔직히 애초에 우승은 그냥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좀 생각보다 조금 험난해서, 예상보단 조금 험난했다. 아니, 그 정도.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뤘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그룹 스테이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나쁘지 않고,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네,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는 마음에 듭니다. 어제 그룹 스테이지 이제 추첨이 끝났는데 한번 볼까요? 좀 보면 파파라 슈퍼메시브가 A조에 들어갔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B조가 더좀 수월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B조가 뭐 물론 제일 좋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는 3등, 4등을 한다고 치면은 거기까지 바라보면 A조도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만약 B조에서 3, 4등 해버리면은 매드라이온즈나 리퀴드랑 붙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상황이 오든 B조에 갔다고 하더라도 PSG 탈론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고 A조에 오더라도 3, 4, 5등으로 올라가도 어쨌든 B조 2등이랑 붙으니까 그게 지금 되게 큰 이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만약 저희가 3, 4등 해도 뭐 매드라이온즈나 리퀴드랑 붙었으면은 진짜 헬조가 맞는데 A조 3, 4등 같은 경우에는 B조 2등하고 붙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밸런스가 진짜 잘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B조가나 A조가나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요번 플레이인이 단판제잖아요. 단판제 변수도 좀 있을까요? 단판제는 뭐 단판제에서 뭐라고요, 형? 그러니까 그 다전제 이제 단판제는 이제 뭐 슈퍼메시브가 팀리퀴드나 매드라이온스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좀그 단판제에 대한 변수도 있지 않을까? 단판제라서 오히려 더 좋기도 하죠, 저희한테. 다전제 가면 이제 승리 따낼 확률이 단판제보다는 적어지니까. 일단 제가 좀 벤픽은 잘 준비해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단판제가 일단 저희한테 더 좋을 것 같고 2등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드라이온즈하고 팀리퀴드는 좀 전력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팀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탄탄하고 경험이 많은 팀이라서 제일 경기순위 1순위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승률이 한 20, 30%될것 같다. 네. 근데 매드라이온즈는 솔직히 우리만 잘하면 반반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6, 70%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피크맨만 잘 짜가면. 예. 네. 그중에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매드라이온즈가 상대하기 좀더 편하다. 일단 좀 그쪽에 챔피언풀 적은 선수들도 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를 챙겨봤을 때좀 살짝 경기 내용 자체가 팀의 스타일 자체가 원툴로 굳혀지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파고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되진 않아요, 지금. 레가시 스포츠는 좀패오그 오세안이나 오세아이 아그 OPL 지역인데 그좀 팬들이 모르는 잘 모르잖아요. 그좀 네네. 네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아니, 그 뭐냐,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했는데, 제가 분석 방송을 했거든요. 플레인 분석 방송을 했는데, 오세아니아, 그 OPL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솔직히 지금 메타에서 벗어난 픽도 좀 하고, 살짝 정서로 올라온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살짝 그냥
기량으로 바텀 기량으로 살짝 찍어 눌렀다는 느낌도 있고 예 이쪽 선수들 같은 경우 보면 일단 탑 같은 경우에는 카밀만 없으면은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또 변수는 인츠가 되지 않을까요? INTG는 솔직히 경기 안 돼요. 네, 솔직히 네. 데이터가 이미 쌓였기 때문에 그쪽이랑은 좀 경계가 안 되고 레거시 스포츠 같은 경우도 솔직히 호주가 좀 그 센 선수들이 좀 빠지면서 북미 쪽으로 그렇게 경계가 되는 팀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현실적으로 2등 아니면 이제 3등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저희가 경계해야 될 팀은 이제 매드 라이온즈다. 솔직히 이제 레거시 스포츠나 INTG 같은 경우에는 서부 우리 정글러 카카오 선수랑 서포트 눈코 선수가 그냥 자기의 역할 알아서 해주면 무난히 이길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B조로 보면 지금 PH 탈론이 이제 한국 선수가 못 나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거기서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 네. 그것도 되게 크게 작용하죠. 솔직히 한국 용병에 가지는 의미가 되게 큰데 우리 저희 팀으로 치면 이제 카카오 선수랑 눈코 선수가 없다고 치면은 진짜 전력이 많이 손실되거든요. 아마 그쪽도 되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만약 그쪽이 그 대만 친구들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좀 합을 맞춰서 나온다면은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픽벤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쪽에 이점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확정된 건 이제 AHQ 정글러 콩유에하고 이제 미드 네. 유니보이가 이제 출전이 확정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네. 좀 어느 정도까지 좀 분석이 된 거예요? 솔직히 PSG 탈론은 일단 만나게 되면은 그때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먼저 2, 3등을 신경 쓰는 게 일단 네, 목표를 2등으로 잡고 2등부터 탈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룹 스테이지로 간다면 예, 어느 조로 갔으면 제일 좋겠어요? B조만 아니면 될 것 같긴 한데 저요? 아니요 저는 B조 가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B조 가서 명예롭게 죽겠습니다. 아 그래도 좀 그 제가 조를 봤는데 그래도 좀이란 조가 없어요. 저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예,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이제 C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A조나 솔직히 A조나 C조나 뭐 비슷비슷한데 그나마 A조 가서 2등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 마치가 순위 게임이랑 마치 마치가 좀 그렇게 강하다고는 그 원디 알텐인가 걔하고 탑라이너 빼고는 좀 그렇게 약하다 들었는데 어때요? 그래도 우승팀은 우승팀이니까 대만에서 우승팀이면 되게 잘하거든요. 제 경험상 저의 8년 짬밥이 말해주는데 네, 경험상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이제 잘할 거고 옛날 플래시 울브즈 느낌으로 반전을 깨할 수 있는 팀이고 여러분 생각보다 잘해요. 대만팀 경기를 몇 개 봤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교전 지향적이고 LPL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면서 생각보다 저항이 거셀 겁니다. 경기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자가격리라서 스크림 같은 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스크림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온라인으로 이제 네, 대회 서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선수들을 못 만나서 좀 불편함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런 건 뭐 다른 팀도 똑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 터키 지역에서 가장 높게 올라갔던 게 이제 페네르바체 그룹 스테이지였는데 좀 이제 올해 목표는 어디까지? 목표는 그룹 스테이지입니다. 냉정하게 저희 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여기서 그룹 스테이지를 뚫으려면은 더 뭔가 필요한데 일단 지금 기본기부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부터 좀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인 목표는 그룹 스테이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한국 팬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한국팬 여러분, 예, 저희 파파라치 포맷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저희 꼭 그룹 스테이지 올라가서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빅맘TV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드립니다.